場の方に職員の方も出ておりまして、回収とその他に流れたものがないかということと確認など今作業を行っているところなんですね。하지만 보관하던 전체 분량은 2,667개로 이 가운데 대체 몇 개가 유실됐는지를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貯蔵施設の方に運び出しをする順番になっておりまして、大きな上部シートというものを全部剥ぎ取るんですね。 먼지 모아놓고 쓰레기통에 넣어놨다가 쓰레기통 걷어찬 거랑 똑같은 결과죠. 지금 밀봉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바다로 가든지 아니면 흘러가면서 하부 지역을 다 오염시켰을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폐기물 자루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엄중한 관리가 필요했는데도 들판에 쌓아두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고 지적했습니다.